테나시아 서예진 기자가 BJ, 유튜버, SNS 스타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서예진의 BJ 통신. 물감으로 그린 가짜 마스크를 쓰고 마트를 활보한 유튜버 두 명이 결국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개념 밥 말아먹은 행동인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2일 대만 출신 조시 팔레르 린과 러시아 시민 레아 센은 린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트에 입장하려다가 경비원에게 탈탈 털립니다. 그러자 린은 파란색 물감과 하얀색 물감을 이용해 마스크를 쓴 것처럼 얼굴에 그림을 그린 뒤 다시 마트를 재방문합니다. 경비원은 린이 마스크를 썼다고 착각했고 린 일행은 무사히 마트를 통과했습니다. 린은 카메라를 향해 요지랄을 하면서 시청자를 비롯해 마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트 곳곳을 돌아다니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내 동생이었으면 한겨울에 빨개 벗겨서 밖에다가 세워놨어. 마트 안에 손님들은 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린은 32만 명이 넘는 인스타 팔로워와 340만 명이 넘는 유튜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입니다. 장난, 실험, 몰카 등 상상도 못한 콘텐츠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물감으로 마스크 그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진짜 지능 낮은 건데. 이런 행동은 전혀 재밌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린의 영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국민 밉상을 넘어선 세계 밉상으로 낙인 찍힌 듯 하네요. 논란에 오른 린은 영상을 삭제하고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호사와 함께 등장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만 늦었어 돌아가. 결국 린 일행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나는 약간 화형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네. 원래 발리 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에 대해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만 루피아를 물리고 2차 적발 때에는 추방합니다. 그런데 이 밉상들은 꼴값 떨다가 벌금 건너뛰고 곧장 추방당한 게 바로 꿀잼 포인트입니다. 최근 방송과 유튜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온라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예진의 BJ 통신.